왜서 왜 이렇게 위에 있어?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몇 번이죠? 1번. 1번이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언제 뭐 한다면 언제 뭐 한다. 이렇게 해석해 줘야 되겠죠? 뭔 소리다? 응? 그럼 어떻게 고친다? 베리 굿. 됐습니까? If you had asked me, then I would have helped you. 오케이. 그래서 언제 뭐 한다면 언제 뭐 한다? 네가 그때 나한테 물어봤었더라면 나는 너를 도왔을 텐데. 오케이. 그래서 이 문법의 제목은 이번 문장 문법의 제목은 그렇죠. if 가졌고 과거에 물어봐 요청했더라면 내가 과거에 도와줬을 텐데 would have pp, could have pp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2번 if I had a time machine, I would travel to past. 그래서 뭐? 내가 타임머신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여행을 할 텐데. 오케이. 그래서 이 제목은 현재 갖고 있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여행할 텐데 이렇게 해주세요. 해석은 3번 If I had left early, I wouldn't have missed the bus. 내가 과거에 일찍 떠났다면 나는 과거에 버스를 놓치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직설법으로 바꿔주면 didn't leave early. I missed the bus. 그렇죠. I didn't leave early. 과거에 일찍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I missed the bus. 버스를 놓쳤다. 그래서 Paula would be nervous if Kevin refused her proposal. 그래서 뭐? 언제 언제 넣어서? 오케이, refuse, 뭐 하다, 거절하다죠. accept의 반대말이죠. 오케이, 폴라는 현재 뭐할 텐데, 긴장될 텐데, 만약 케빈이 그녀의 제안을 현재 또는 미래에 거절을 하게 된다면, 맞습니까? 근데 거절할 가능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긴장되지 않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f I had taken your advice last year, I would be successful now. 그래서 뭐? 오케이. 그래서 이 문법의 제목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합가정법. 됐습니까? 복합가정법의 특징은 when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last year는 과거고, now는 현재죠. 과거에 했었다면 현재 어떨 텐데. 그럼 직설법 바꾸면 I didn't take your advice last year. I'm not successful now.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긴 그렇게 할 때는 접속사를 넣어주는 게 좋겠어요. Because I didn't take your advice last year, I am not successful now 하든지, I didn't take your advice last year, so I'm not successful now 하든지.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문장의 의미. I wish he had not gone to Paris. 일단 답은 4번이다. 그래서 I wish he had not gone to Paris. 문법의 제목은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고. 그래서 나는 언제 바란다. 그가 언제 파리로 가기를. 그렇죠. 그가 과거에 파리로네요. 미안. 그가 과거에 파리로 떠나지 않았기를 현재 바란다.
그러면 이 직설법으로 바꾸면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언제 유감이야? 그가 언제 파리 가서? 됐습니까? I'm sorry that he went to Paris. I wish he hadn't gone to Paris.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현재의 후회나 소망, 바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것은 If she had not brought him to the hospital, he would not be alive here now. He will not be allowed now. 그래서 뭔 소리고 언제 언제 넣어서 그녀가 과거에 됐습니까? 그래서 제목은 그렇죠. 과거에 하지 않았다면 현재 어떨 텐데 직설법 바꾸면 She brought him to the hospital. So Very g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것은 몇 번이죠? 5번. 5번이다. 그러면 I wish I had made a reservation last night. 뭔 소리입니까? 내가 Reservation. 예약이죠. 나는 저 어젯밤에 예약했었으면 하고 바란다. 그러면 직설법 I'm sorry that I didn't make a reservation last night. Very good. 계속 2번. If you leave the closer to the supermarket and come from there. 뭔 소리고? 네가 하는데 그 슈퍼마켓 가까이 가면 너는 어디에 걸어갈 수 있을 텐데. 그렇죠. But you don't live close to the supermarket. You can't walk there. 걸어갈 수가 없어. 너무 멀어. 오케이. 대화를 완성시켜주세요. The washing machine is broken again. I wish I knew how to fix it.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워싱 머신이 언제 고장났어? 현재 고장나서 지금 바라죠. 그 언제 고치는 방법을 알고 있기를. 그렇죠. 이거 보고 과거에 알고 있었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직설법. I'm sorry that I don't know how to fix it. 그렇죠. How I should fix it. 오케이. 계속해서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은 1번 첫 번째로 뭐고? Without your help, I can't believe. 오케이. 그래서 without이고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과거. 그렇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얘기죠. 여기도 would have failed죠. 이번에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언제 공기가 없다면 그 누구도 현재 살 수가 없을 텐데고 언제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얘를 보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없었다면 우리는 과거에 뭐 했을 텐데. 오케이. 자, 이 부분에서는 바꿔 쓸 수 있는 거 일단 두 글자 but for air, but for your help. 그 다음에 또 모두 가능한가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그렇죠. If 이 경우에는 if it were not for air 고 이 경우에는 그렇죠.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이렇게 되는 거죠. Very good.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5번. 아 참 앞 페이지에 틀린 것은 맛을 못 봤다. 나는 못 보면 잘못한 배입니다. 그걸 또 받았네요.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것은? I don't have any older sister. I wish I had a older sister. 오케이. 그렇죠? 다은이는 절대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언제 없다, 올더 시스터가? 현재 없고 언제 바란다? 언제 있기를?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I'm sorry. I'm sorry that I don't have an older sister. 그렇죠. I wish 가정법 과거는 현재 아닌 것을 소망하는 때. 그 다음 계속해서 she. She speaks as if he were my mom. In fact, she isn't my mom. 그렇죠. 5번이죠. 자, as if.
가정법 과거죠. 자, 다른 그냥 가정법 과거, as if 가정법 과거 말고 다른 뭐, I wish 가정법 과거든 뭐 if 가정법 과거든 공통점은 그냥 뭐, as if가 아닌 가정법 과거는 언제에 대한 겁니까? 현재에 대한 거죠. 현재 또는 미래의 가능성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고, 뭐, 그 다음에 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가정할 때 쓰는 건데, as if는 좀 다르죠. 어떤 점이 다른가요? as if 가정법 과거는 누구 눈치 본다? 추절의 시제. 그러니까 지금 as if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언제인 것처럼인 거야 이거. 그렇죠. 만약에 이 문제가 좀 내용과 관계적인 문법만 따진다면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녀가 언제 말한 게 되는 거고 언제 엄마인 것처럼이 되는 거야. 그렇죠. 과거에 울어먹는 것처럼 과거에 말했다고. 그러니까 as if 가정법 과거는 좀 다릅니다. 주절과 as if 가정법 과거는 주절과 동일 시제에 아닌 걸 얘기하는 거고,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주절에 있는 동사보다 한 단계 더 과거에 아닌 건데 그런 것처럼 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그냥 가정법 과거고 as if가 있을 때, as가 있을 때의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는 주절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점.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거였으면 she spoke as if she were my mom but she wasn't my mom.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 talks as if he had read a book. 뭔 소리입니까? 일단은, 언제 말한다를 꼭 얘기해 주세요. 현재 말한다. 그렇죠. 이번에는 마치, 그러니까 as if 가정법, 이번에는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여기에 시제가 뭐니까? 현재니까. 과거에 안 했는데 한 것처럼 현재 한다. 얘 꼭 얘 눈치를 봐야 되는 게 as if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의 특징이고요. 직설법으로 바꾸면 2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8번. 어색한 거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고요. When the young man begs for money, he always acts as if he were an old man.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젊은이가 해석? 그 젊은이가 Back for money 할 때 이 말이죠. 그 젊은이가 Back for money 할 때 그는 항상 연기한다. As if he were an old man. 그가 현재 늙은 것처럼. 그렇죠. 그가 마치 늙은이인 것처럼 현재 늙은이인 것처럼 현재 행동한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겠어? 훔칠 때 할버지인 것처럼. Back for 구걸하다. When the young man back for money 구걸할 때 he always acts as if he were an old man. 그러니까 빌어봐. 그러니까. 오케이. 마찬가지 틀린 부분 바르게 고치기. From 네, 저 제목은 문법 제목은 복합가정법이죠. 그렇습니까? 여기 복합가정법을 써야 되는 이유는 과거에 했었더라면 현재 어떨 텐데를 말하고 있죠. 과거, 언제 과거야? 그녀가 젊었던 시절이죠. 그녀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가 뭐 했었더라면, had learned English 했었더라면, pronunciation이 뭘까요? 발음이죠. 그녀의 발음이 would be perfect. 현재 완벽할 텐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이 직설법으로 해보자. Learn English when she was very young. Her pronunciation isn't perfect enough. Okay, 안 시켜도 되겠다 이제.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if 이거 매년 맨날 나옵니다. 일단 he would be happy if he married Sally는 일단 뭔 소리고 언제란 말 넣어서요? 만약 그가 샌디를
그렇죠. 현재 결혼한 상태라면 현재 행복할 텐데, but he isn't happy because he doesn't marry Sally.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5번이다. 오케이. 그래서 Billy would be upset. Billy는 언제 어떨 텐데? 현재. 화가 날 텐데. If she denied his suggestion. 오케이. 그래서 그럼 1번부터 I wonder if she will go out for dinner with me. 뭔 소리고? 나는 궁금하다. 그녀가 나와 식사를 할지 않을지. 10번 이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 몇 번에서? 5번. 5번에서 맞았다고? 답이 잘못됐네요. 아. 1번이에요? 예, 1번이죠. 1번.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뭔 뜻이라고 1번이? 인지 아닌지. 그렇죠. 이거 인지 아닌지. 이거 if가 if 배우고 나면 꼭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게 만약 라면이라면 만약 라면이라면 얘가 어떻게 했겠어? 인지 아닌지 알았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1번이에요. 그렇습니까? 이거 왜 답지가 잘못되어 있나? 이건 나머지는 만약입니다, 만약. 근데 만약도 두 가지 만약이 있습니다. 만약이 두 가지 만약이 있다, 이거 뭔 소리예요? 무슨절일 수 있고, 조건절에 있는 만약도 있고, 뭐, 가정법의 만약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건 똑같아. if가 무슨절이라는 건 똑같다?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조건의 부사절 또는 가정법, 덩어리를 끌고 다니는 부사절이라는 건 똑같고, 얘는 명사절입니다. 자, 이거 하면 이 문법이 뭐였, 이 혹시 이 부분의 문법의 제목이 기억나나요? 인지 아닌지 밖에 기억 안 난다. 이 문법의 제목은 크게 보면 뭔데? 이건 간접 의문문이죠. 잠깐만. 문제가 이상하다, 이거. 그쵸? 문제가 잘못됐어. 뭔가 좀 이상해. 이 문제는 엄청 고민했네. 자, 어쨌든 계속 얘기할게. 이건 간접 의문문인데, 간접 의문문 중에서 뭐였냐 하면은, 이거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어떻게 돼요? I wonder. 아이고, 간접 의문문 하면 우리가 맨날 했던 게, 두 개로 뽀갰다가 합쳤다가 하는 건데, 뽀갰을 때 최소한 둘 중 하나, 둘 다 물음표일 수 있고, 어쨌든 최소한 하나는 물음표였어. 그러니까 I wonder 더하기 그렇죠. 그럼 will she go out for dinner with me의 특징은 뭐 없는 뭐다? 의문사 없는 간접 의문문. 그러니까 의문사 없는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 될 때 여기에 if나 whether를 쓴다. 됐습니까? 이건 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거는 부사절이고, 얘는 명사절이고, 명사절이고. 그다음에 2번 he asked me if I know the answer. 뭔 소리예요? 그는 나에게 물었다. 내가 그 정답을 아는지 아닌지. 그렇죠. 그럼 그가 이거 지금 간접 합법이거든요. 직접 합법으로 바꾸면 he asks me 하고 심표하고 쌍따옴표 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겠어? Do you know the answer? Sir 했겠죠. 됐습니까? 또 간접 의문인지 아닌지. 그럼 얘도 지금 다른 거. Even if I don't like her, I have to visit her. 뭔 소리예요? 오케이. Even if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어, 이거. No. 그렇죠. 이거 do였죠. Though I don't like her.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 할 때 했냐? 일본 놈들 이상한 이름 붙여놨어.
이거 even if 빼버리고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I don't like her but I have to visit her. 할 수 있는 걸 but 빼고 여기다가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쓸 수 있다는 거. 얘도 또 달라. 됐습니까? 이번에는 do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she doesn't know if he will accept her suggestion. 이건 뭔 소리야? 그녀는 몰랐다. 그가 그녀의 제안을 받을지 아닌지 몰랐다. 그렇죠. 그럼 이것도 이번에 또 간접 의문. 이것도 달라. 그러니까 문제를 뭐라 그래야 돼? 얘를 빼야 되네요. 아닌데 얘를 빼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도 아니고 if she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다음 밑줄 if 다음 밑줄 if she이 보기와 같은 것을 해야 되겠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5번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5번이 된 거네요. 문제를 그때도 고쳐야 되는데 이거는 고쳐놔야 되겠다. 다 올라갔나? 어? 12개밖에 왜 안 올라갔지? 내가 뭐 하려고 그랬더라? 문제를 뜯어붙이고. 아, 그래, 문제를 뜯어붙이고 성형시키려고 그랬구나. 아, 이거 진짜 견적 좀 나오는데. 몇 번 문제? 땡큐. 됐다. 뜯어 고쳤다. 이게 어색한데요? 저거 그 서체까지 내가 바꿔줘야 되겠나? 귀찮게. 이거 폴더 이용할 것 같은데. 네? 저거 폴더 이용자 왜 이용해? 뭐 궁금해하면서 풀겠지. 그다음 계속해서 만약 내가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언제 뭐 한다면 언제 뭐 한다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만약 내가 과거에 너였을 때 그러면 제목은 if 가정법 과거 완료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if I had known your address, I would have written a letter to you then. 그렇죠. If I had known your address, I would have written a letter to you the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0번. 이번에 알맞게 해주면 되겠네요? If Judy had a dictionary, she could finish the work easily. 그래서 주디가 언제 사전을 갖고 있다면? 언제 사전을 갖고 있다면? 언제 쉽게 그 일을 끝낼 수 있을 텐데? 언제 쉽게 끝낼 수 있을 텐데? But she have a dictionary, she can't finish the work easily. 계속해서 if I been hungry, 뭐? If I had been hungry, I would have eaten something. 그래서 내가 언제 뭐 한다면? 과거에 배고프다면, 나는 과거에 어떤 것을 먹었을 텐데, 배고팠다면 먹었을 텐데, but I wasn't hungry, so I didn't eat anything. something 쓰면 안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색한 것은 몇 번입니까? 3번이다. 그럼 3번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I would buy the computer if it were cheaper. 오케이, 그렇죠. If it were cheaper. 그래서 언제 살 텐데? 뭐 하는데? 손가락질 대 저 컴퓨터. 난 저 컴퓨터 현재 살 텐데 만약 그것이 언제 싸다면? 현재 싸다면. But it isn't cheap, so I will not buy that computer. I wish she had been quiet. 언제 바란다? 언제 바란다? 그녀가 언제 quiet 했기를? 그녀가
그렇죠. 과거에 좀 조용. I am sorry. She wasn't quiet. Sora would have been late. Okay. 그래서 소라는 언제 뭐 할 텐데? 그렇죠. But for his help. 그렇죠. 과거에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과거에 would have been late 했었을 텐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늦지 않았다. Thanks to his help, Sora. 좀 더 생각해 보세요. Would have been late는 언제 늦었을 텐데요? 그러면 또 그의 도움 덕분에 언제 뭐 하지 않았다? 자, would have been late. 언제 지각했을 텐데? 과거에 지각했을 텐데잖아. 그쵸. 그의 도움이, 과거에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과거에 지각했을 텐데잖아. 근데, 과거에 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뭐 하지 않았다요? 오케이. 언제부터 late가 동사죠? 그녀는 현재 지각합니다. 과거에 지각했습니다. 과거에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Thanks to his help, Sora wasn't late. 네? 늦었을 텐데 없었다면.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If she had taken the bus, she would have arrived on time. 그녀가 언제 뭐 한다면? 과거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But she didn't take the bus. She couldn't arrive on time. 오케이. If I were you, I would look for another job. 만약 내가 언제 뭐라면 나는 언제 뭐 할 텐데? 언제 다른 직업을 알아볼 텐데? 그 다음에 의미와 같은 것은 Without your help, I would not finish the report. 그래서 언제 뭐 한다면 언제 뭐 한다? 언제가 다 없죠, 지금 계속해서?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without your help을 보고 얘를 보고 뭐라고 해야 돼? without 가정법인데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과거죠. 그렇죠? 그러면 같은 표현은 if it were not for your help, I would not finish the report. 그렇죠? if it were not for라고 해서 뭐 해야 된다? if 가정법 과거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thanks to I can finish the report.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As it snowed, she could not go for a walk. 뭔 소리고? 언제 언제 넣어서? 언제 다 없죠 지금? 나갈 수가 없었다. 과거에 눈이 내려서 과거에 선택할 수 없었다를 가정법 일단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언제 뭐 한다면 언제 뭐 할 텐데? 과거에 눈이 안 내렸다면 과거에 눈이 나왔을 텐데. 거기에 해당되는 건 뭐? If had not snowed, she could have gone for a walk. 2번이죠. 그러니까 제목은 If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니까 직설법의 과거 시제 둘 다 복합 가정법 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어색한 거 몇 번인가요? 3번. 3번이다. 바르게 고치면 If he had done his best, he would have won the race. 그렇죠. He would have won the race. 그리고 만약 그가 언제 뭐 한다면 언제 뭐 할 텐데? If he had done his best, he would have won the race. 언제 뭐 한다면 언제 뭐 할 텐데 해석해 달라고 과거에 그의 출연을 했다면 그는 그의
됐습니까? If I were a fish, I would swim to you. 내가 언제 뭐라면 언제 뭐 할 텐데. 그렇죠. 이거 뭐 연애 편지 쓸 때 많이 쓴 문구죠 이거.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뭐 이러면서. 아, 남편. 그 네 남자친구 어때? 다행이다. 내가 슬퍼. 날개가 달려서 날아왔어. 와우. If it rained, she could go camping. 언제 뭐 한다면? 현재 비가 내린다면. 그녀가 언제 뭐 할 텐데? 알 수 없을 텐데. 그다음에 if he had tried again. 만약 그녀가 언제 뭐 한다면? 다시 열심히 노력했다면. 언제가 왜? 과거에 열심히 했더라면 다시 한 번 더 시도했다면 she could have reached the top. 그녀가 언제 뭐 할 텐데? 과거에 정상에 도달할 수 있을 텐데. If I had had the key. 언제 뭐 한다면? I could have opened the door. 내가 언제 뭐 할 텐데? 오케이, 직설법, but. But I didn't have the key. I couldn't open the door. 오케이, 그래서 어색한 어깨를 쫙 지어진 것은 일단 뭐 하나씩 A, B, C, D, E 쭉 뭐 바르면 그대로 읽고 해석하고요. 틀렸으면 바로 고치고 해석해 주세요. Without the sun, the earth would be too cold. 태양이 현재 없었다면 그 지구는 현재 매우 추울 텐데. 그렇죠. 현재 없다면 계속해서 I wish I had $1,000,000. 나는 현재 말한다. 내가 100만 달러를 아니죠. 100만 달러. I were a millionaire가 아닌데요. 내가 현재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기를 현재 말한다죠. I wish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갖고 있기를 현재 말한다. 계속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는 언제 보인다? 언제 뭐 한 것처럼? 그렇죠. As if 가정법 과완이죠. 과완이면 얘 눈치 봤는데, 그렇죠? 이 꼬라지니까 언제 안 했는 것처럼 과거에 안 한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에 이틀 동안 안 잔 것처럼 지금 꼬라지가 그 꼬라지다. 그렇죠? 남자친구 꼬라지죠. It looks as if he hasn't slept for 2 days. 이틀 동안 안 잔 것처럼 보인다. 뭐 애가 막 그렇죠. 그렇단 말이죠. 뭐 지금 뭐 상태가 뭐 어떤 상태다, 어떤 얼굴이다, 뭐 이런 침 이렇게 흘리면서 이런 얼굴이죠. 그렇죠? 이런 거 하나 올리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재밌냐? 네. 그래서 D. If he had not broken his leg, he could run here now.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복합가정법이죠. 언제 뭐 했더라면, 과거에 broken his leg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현재 뛸 수 있을 텐데. 근데 요 느낌 살리려면 he could be running here n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조동사에 있는 진행형, 현재 하고 있는 중일 수 있을 텐데.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 그래서 언제 공기가 없다면 그렇죠. 이번에는 without 가정법 과거죠. 과거 완료죠. 과거에 공기가 없었다면 would have died. 그렇죠? 과거에 죽었을 텐데 long ago. 한참 과거란 말이 뒤에 붙고 있죠. 한참 전에 모든 동물들이 죽었을 텐데. 그래서 CD인가요? 네. 오케이. 그래서 아마 물 흐르듯이 가네요. 오케이. 내가 오늘 아침에 너무 많은 피자를 먹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뭐하고 있어? 언제 후회해? 언제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때 문법 제목은 I wish. 그래서 I wish I hadn't eaten too much pizza this morning. 그렇죠. I wish I hadn't eaten too much pizza this morning.
네, 계속해서 He acts as if he were very sick. In fact, he is not sick at all. 오케이, 그렇다면 이번에는 문법 제목은 As if 가정법 과거. 그러면 여기서 왜 as if 가정법 과거를 왜 써야 되는지를 물어보신다면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고 여기 봐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as if 가정법 과거는 얘를 보고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아프지 않은데 현재 아픈 것처럼이 되는 거죠. 얘 때문에. 그러니까 이 뒤에 무슨 시제 안 아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시제 안 아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만약 저한이 어제 늦게 잠을 자지 않았다면 직장에 과거에 지각하지 않았었을 텐데 그리고 그의 사장이 과거에 그를 해고하지 않았었을 텐데 라는 문장을 완성하라네요. If John hadn't overslept 를 몰라서 틀렸죠. If John hadn't overslept yesterday, he would not be late for work and wouldn't have fired him. 어딘가 한 군데 틀렸는 거 곤란해 보세요. 예. 예. If John hadn't overslept yesterday, he would not be late for work and his boss wouldn't have fired him. 그렇죠. 이 wouldn't have been late for work. 계속해서 지금 이 문법 제목이 전부 자한이 지금 이제 현재 어디에 와갖고 집에 와갖고 마누라한테 두들 맞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마누라한테 막 맞으면서 이제 나레이션 나오는 거죠. 만약 자한이 어제 지금 늦잠을 잤다면 과거에 늦잠을 자지 않았다면 과거에 지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과거에 해고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각은 너무 짱이 나요. 예.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다 뭐가 된다는 if 가정법 과완이죠. 그러니까 if John hadn't 야 이거 sleep slept slept 94개 한번 더 갈까? 100점. hadn't overslept yesterday 어제 지각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 잘린 거 지각한 것도 어제 일이고 잘린 것도 어제 일인 거야, 지금 다. 그니까, he wouldn't have pp. He wouldn't have been late for. 자, late 이런 거 되게 서술형 문제 많이 나와요. 왜 이런 거 많이 나오냐. be 동사를 어쨌든 써야 되거든. 그니까, and his boss wouldn't have fired him. 됐습니까? 오케이. 왜 씩씩 묻고 있어? 오케이. ABC 어딘가 틀렸답니다. 왜? 잘하는 왜 잘합니다. 나 계속해서. Deborah only likes watching TV at home. 그렇죠.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을 보고. 김기환. 카우치 포테이토라 그러죠. 카우치 포테이토. 네. 맨날 소파에 앉아가지고 감자튀김 먹으면서 TV 보는 애들. 그러니까. 카우치가 소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집에서 TV 보는 것만 좋아하고요. If she joined a club, she could make more friends. 그렇죠. Could make. 언제 뭐 한다면, 현재 가입한다면, 현재 친구를 사귈 수 있을 텐데. 여기서 She also doesn't study at all. 그녀는 전혀 공부하지 않는다. If she studied more, she would have 왜? 아, would have, 미안. 예. 가정법 과거를 하고 있죠. 현재 공부를 더 한다면 현재 better marks. 마크의 뜻은 점수죠. 뭔 뜻이야? 그렇죠. 이거
그렇죠. 와우. 그리고 beside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beside는 뭐뭐 옆에입니다, 이거. 게다가 she is getting fat. 당연하죠. 뭐 집에서 TV 보는 것만 좋아하는데. She is getting thinner and she is not eating so much chocolate. 오케이. 계속해서 would get thinner. 그녀가 이번엔 텐데가 먼저 나온 겁니다. 그녀가 더 날씬해질 텐데 만약 stopped 한다면 과정법 과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stop은 누구처럼 처럼이죠. to it이 올 수 있는데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립니다. 행동하는 것을 멈춘다면 이래야 되기 때문에 so much chocolate. 만약 그녀가 그렇게 많은 초콜릿 먹는 것을 현재 멈춘다면 현재 더 날씬해지는데 현재 그럴 턱이 없다. she wants to change her lifestyle right now. 그렇죠. 자꾸 이 she가 이름이 뭐였어요? 데보라가 아니고 같은 d로 시작하는 누군 것 같네요. 계속해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라. 22번 직설법으로 바꿔서 문장을 완성하고 B를 어법상 바르게 뭔가가 틀렸으니까 바로 고쳐라. Last week a big earthquake happened. 언제 일입니까? 과거의 일이죠. 계속해서 오케이, 땅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금이 갔다. Shook, cracked 다 과거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Shake, shook은 원형이 shake, shook. shake. 그렇죠? many buildings fell down and people were hurt badly.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were hurt 대신에 hurt를 써도 되고 were hurt를 써도 되겠죠. 지금은 다치게 하다의 수동태형으로 많은 사람들이 badly의 뜻은 불행하게. 오케이. 심하게입니다. 심하게 다쳤답니다, 지금. 어찌시로서 심하게 나쁘게 다쳤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A if the earthquake had not happened, many people would not have lost their houses. 오케이. 그래서 언제 뭐 했다면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would not have lost, 뭐 그들의 저 보금자리를 잃지 않았을 텐데. 직설법 바꾸면 many people lost their houses. Okay, unluckily, 불행하게도, unfortunately, we didn't know when the earthquake was going to be. Okay, 그래서 우리는 언제 몰랐다? 과거에 몰랐다. 언제, 과거에, 언제 발생할 일. 과거의 미래니까 is going to가 아니고 was going to. 과거의 미래에 언제 발생할지 몰랐었다. when에 대한 얘기는? 의문사 간접 의문문인 거죠. 계속해서 if we have known it beforehand, beforehand의 뜻은 그렇죠. 이전에죠. beforehand 앞서서 앞서서 알, 과거에 알았었다면 we could have evacuated rears. 그래서 우리는 언제 뭐 했을 텐데 과거에 대피시켰을 텐데 safe area로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참 틀렸던 거 한번 좀 안 보고 갔네. 야! 그래서 뭐? 나왔었고요. 로아 맞자. 와우. 멋진데? 대단하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좀 끼워주면 또 칠레 빨래. 오케이. If I were not sick, 내가 현재 아프지 않다면 I would go to the concert. 내가 현재 갈 텐데. If it had rained yesterday, 그래서 과거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내렸더라면 I wouldn't have watered 해야 되겠죠. The plants now I네요. 네, I wouldn't water네요. I wouldn't water plant 복합 가정법이죠. 현재 주지 않을 텐데. 지도 몰라 놓고
If you had asked him, 네가 과거에 그에게 물어봤었더라면, 요청했었더라면, he would have gone with you. 그가 과거에 너와 함께 가줬을 텐데. 맞네요, 얘는. 오래간만에. 그 다음에, Lisa is a singer. Lisa는 현재 싱어가 아닌데, but she sings가 현재 시제니까, as if she were a singer. 만약, 마치 그녀가 싱어인 것처럼, 현재 싱어인 것처럼, 현재, 노래를 한다. I wish I had studied hard in my school days. 언제적 얘기? 과거 얘기죠. 학교 졸업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대한 후회니까 I wish 가정도 과거 완료. 그 다음에 if it were not raining. 비가 현재 내리고 있는 중이 아니라면 I would go 현재 갈 텐데. 그 다음에 그렇죠. 언제 충분한 비가 없다면 would die, would have died가 아니죠. 네. 현재 모두 죽을 텐데. 아니 뭐야? 맞죠? If it were not for 뭐? She acts as if she were a lawyer. 그렇죠. 여기에 현재 시제니까 과거 와서 언제 lawyer인 것처럼 언제 변호사인 것처럼. 그처럼 현재 행동한다. As if 가정법 과거는 얘를 보고 나서 언제인 것처럼을 해야 된다. If I wish I met my neighborhoods. 나는 언제 바란다. 언제 만나기를. Okay. 현재 이웃을 만날 가능성이 없다. I wish I had worked hard. 내가 언제 후회하고 있다. 언제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렇죠. 그래서 when I was young 해야 되겠죠. 이건 뭐야, 그렇지? 됐습니까? 예, 갑자기 이런 거 보니까 아 왠지 좀 많이 이게 답인 것 같은 거 이런 거 유도하는 건가? 오케이. 다음에 그럼 속내 되게 많습니다. 김다은 같은 친구들 잘 속습니다. 그렇죠? 애가 순진하고 얼빠하게 가지고. listen and speak부터 가보겠습니다. Listen in. Listen in. Yeah. 아, 먹어도 되냐고? 아, 나? 이제 긁어 먹으면 살찌고. 빠빠빠빠. 자. 먹는다고? 네? 이 맛있는 거 안 먹는다고? 어. 왜? 웃고 싶어하는 표정인데? 왜 이렇게 보였는데? 어. 긴 감부터 한번 채워볼까요? At least I didn't know you could dance this young. Yes, I do love dancing. I'm working hard for a dance contest. Are you planning to enter the contest this Friday? Enter. Contest this week, this Friday, literally. Yes, I hope to win the gold medal. Then I think we should be careful enough to get hurt while practicing. While practicing. Thanks for the advice, Brian. Thanks, Brian. Okay, 일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and amps. Alice, I didn't know. You could dance this well. You could dance this well. Up. Okay, 다음에 그 다음으로. Yes, I do love dancing. Yeah, I do love dancing. I'm practicing hard. I'm working hard. For a dance contest. For a dance contest. Okay, 그랬더니. Are you planning to? Contest? Are you planning to enter the contest? Are you planning to enter the contest this Friday? This Friday? 어떠니? Yeah. Yes. I hope to win the gold medal. Then I think you should be careful. I think you should be careful. Not to hurt.
Not to get hurt. Not to get hurt. While practicing. Thanks for the advice, Brian. Thanks for the advice, Brian. 이렇게 되었네요. 자, 자세하게 살펴보면 I didn't know you could dance this well. 뭐 이렇게 가볼까요? Yeah, I do love dancing. I'm working hard. I'm practicing hard for a dance contest. Are you planning to enter the contest this Friday? Yeah, I hope to win the gold medal. Then I think you should be careful not to get hurt while practicing. 여기도 Thank you for the advi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 뭐 겉 만드는 뜻이죠. 네가 이렇게까지 춤 잘 출 수 있다라는 것을 몰랐다.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되시고요. I didn't know about it이죠.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 다음에 could하고 didn't하고 시제의 일치고요. This well 의 뜻은 이렇게까지 잘, 이렇게 잘. I didn't know that you could dance this well. 오케이. 그 다음 두에 대한 얘기. 그렇죠. 동사의 관계는 난 진짜 좋아한다. 둘 중 뭐고? 춤추는 것을 I do love to dance. 뭐, to dance로 문법적으로는 가능하고요. I'm working hard. 열심히 노력 중이야. For a dance contest를 위해서. 그래서 Are you planning to 뭐 말하기? 뭐 묻기? 계획 묻기죠. 비슷한 표현은 Enter. Are you going to enter? Do you have all가 낫겠죠? Do you have a plan to enter? Do you have a plan to enter? 오케이. 그때 이제 to 부정사는 똑같긴 한데 용법은 좀 달라집니다. 이때는 명사적 용법으로서 plan의 목적어. Do you have a plan? Do you have a plan to 할 때는 형용사적 용법. 계획. 계획은 계획인데 어떤 계획? To enter the contest 하려는 계획. 형용사적 용법. 오케이. 그 다음에 I hope to win. 바람 말하기죠. 바람 말하기. 나는 꼭 저 금메달 따고 싶어요. I hope to win the gold medal. I hope that I hope that I hope that I hope that that win the gold medal. I hope that I can win the gold medal. 됐습니까? I wish to win the gold medal. I want to win the gold medal. I'd like to win the gold medal. Then, then에 대한 얘기는 안 했네. The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f you want to win the gold medal, if you hope to win the gold medal, 만약 네가 그렇다면, 그래서 가정법이 아니고 얘는 조건이죠, 조건. 만약라면, I think you should. 뭐 할 때 쓴다? 뭐 할 때 쓴다? 바꿔 쓸 수 있는 건, 요까지만 조심하라라는 충고. In my opinion, you should be careful. You should be careful. 명령문으로 be careful. Why don't you be careful? 됐습니까? 아, why don't you 안 되네. 됐습니까? Why aren't you careful? Why aren't you careful? 좀 이상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think you should 대표적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으로 충고하는 방법이고 not to get hurt에 대한 얘기 get hurt. get hurt부터 얘기할까요? get hurt의 뜻은 뭐다? 다치다. get 뒤에 무슨 시? hurt의 세 번째여서 다치다고 또? to do의 not 넣으면 not to do다. 그러면 명형부 왜? 명이에요. 왜? I think you should be careful not to get hurt. What
Not to be killed, not to get hurt. 명령부 해달라고. 왜? 왜? 그쵸, in order not to get hurt. 그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뭐를 나타내는,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역부보다, 왜 조심해야 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왜 조심해야 된대? 다치지 않기 위해서, not to get hurt. in order not to get hurt. in order를 생각해놓고 좋은데, 의도, 이런 말이 잘 안 나오나요? 그니까, 하기 위하여면, in order to get hurt인데, 다치기 위해서 조심하진 않겠죠. 그래서, 안 하기 위하여, in order not to get hurt. 다치지 않기 위해서, 왜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만나시려고 조심해야지, 자식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먼저 여기에 대한 얘기. While you are practicing. 그렇죠. While you are practicing. 마치 분사 구문에서 친절, 살짝 친절, 친절 버전 된 것 같은 겁니다. While you are practicing. 네가 연습하는 동안 다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고마워하는 이유 붙일 때 전치사 for를 써서 고마운데 왜 때문에 충고 때문에 thank you for the advice, Bri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수업했던 내용들을 쭉 생각하면서 그래서 Alice, I didn't know you could dance this well. That you could dance this well. 시제 일치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That 남겨놓으면서 Yes, I do like dancing. I do love dancing. Yeah, I do love dancing. 강조의 do와 그다음 동명사 그다음에 I'm working hard for a dance contest. For a dance contest. For a dance contest. I'm working hard for a dance contest. 자신이 하고 있는 중인 걸 얘기할 때 현재 진행형 그다음에 Are you planning to enter the contest this Friday? Yes. I 희망한다. I hope to win the gold medal. I hope to win the gold medal. 희망사항 말하기. Then I think you should be careful. I think you should be careful not to get hurt while practicing. Okay, I think you should be careful. I think you should be careful. 그 다음에 안 하기 위하여 in order not to get hurt 부사적법 not to get hurt 네, while doing while you are practicing while practicing okay, thank you for the thanks for the advice Brian okay focus in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Amy doesn't speak Korean right? No, she does speak Korean she does speak Korean she has lived in Korea for 3 years Okay, 그래서 포커스인은 주로 문법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Amy doesn't speak Korean, right? Okay, 뭐 코리안도 뭐 No. 저 왜 노는지 못한다는 얘기죠. 노라고 했으니까 she does speak Korean. She has lived in Korea for 3 years. You didn't finish your homework, did you? Oh, I did finish it. Look at this. 억울하겠죠? 됐습니까? Okay,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지. 그래서 Amy doesn't speak Korean, right? Okay, 그랬더니 No. She does speak Korean. She has lived in Korea. For 3 years. You didn't finish your homework. Did you? Oh, I did finish my homework. Oh, I did finish it. Look at this. Look at this. Okay.
자, 그러면 뭐 이거는 뭐한뭐몇 가지 뜻이 될수 있죠? 그게? 한국의. 그렇습니까? 그래서 두개 명사고 하나 형용사죠. 국가 형용사형이라 하죠. 그 나라에 언어가 있을 경우에 세 가지 뜻, 없을 때는 두 가지 정도의 뜻이죠. 오케이, 그럼 right에 대한 얘기. 오케이, 이런 거 보고 뭐라 한다? Take action. 자, 그래서 부가 의문문, 덧붙이는 의문문. 바꿔 쓸수 있는 건. Does she speak Korean? 그렇죠. Does she? 오케이, 그래서 부가 의문문에서 여기에 뭐가 사용됐으니까 일반 동사가 사용 경우에 그때 do나 does나 뭐 don't나 doesn't나 이런 것도 뭐 did나 didn't 이런 것들이 오죠. 여기에 일반 동사가 있는데 not 있으니까 여기 not을 빼버리죠. 그러니까 못하잖아 할수 있나? Does she speak Korean?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no라 그랬어. 그렇죠? 왜 노지? 그치? Does she speak Korean? 여기에 묻는 게 Does she speak Korean이냐? 조금은 No, she doesn't speak Korean인가요? 아니요. 그쵸, 이거 지금 잘못됐어. 이거 Yes라 해야 돼. Yes, she does. 교과서도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됐습니까? 선생님 이거 yes she does니까 yes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Yes she does speak Korean. 됐습니까? 오케이 못하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만약에 doesn't 여기에 Amy speaks Korean doesn't she? 였어도 yes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does she라도 yes라 해야 돼.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생겼다고 봐야 되겠냐면 yes she does잖아. no면 no she doesn't잖아. 그럼 no she doesn't 뒤에는 어쩔 수 없이 생략된 거 끌고 나오면 no she doesn't speak Korean이고 못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좀 이상하고요. 됐습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does에 대한 얘기 강조죠. She does. 원래 she speaks Korean인데 진짜로 한국어 할줄 알아 하려고 she really speaks Korean. She does speak Korean. does 왔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has lived에 대한 얘기 좀더 얘기해 줄거 없어?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이다.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long have you You've been in Korea. been 그러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는 경우에 거의 다 계속 적용법이죠.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for고 연습하는 동안 while you are practicing. 그러니까 지난 여름 동안 또 저러죠. during last summer vacation. 에? 어떤 것 during 어떤 것? 겉동안.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didn't finish your homework. 이건 딴 얘기입니다. 너 숙제, 안 끝냈지? Did you? 이런 거 마찬가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Right. 맞습니까? 부가의 부분, right 또는 일반 동사 과거 시제인데, not 있었으니까, not 빼고,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맞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여기에 yes나 no를 넣는다면, yes, I did죠. 아니 했어. 그렇습니까? 했니? 그래 했어. 여기 did you니까 했니? 그래 했어.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진짜 끝마쳤다. 또 강조의 두가 사용됐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Amy doesn't speak Korean, right? 또는 Amy doesn't speak Korean, doesn't right? speak Korean이었으니까 right 대신에 그렇지. 오케이, 그랬더니 No, she doesn't speak Korean. She does speak Korean. I assume she has lived in Korea for 3 years. Korea. She has lived in Korea He has lived for 3 years.
오케이. 그럼 You didn't finish your homework, did you? Right. 그랬더니 I did finish it. Look at this.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listen and act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워머리 얘기합니다. Look here, you know. Joanne Rivers is having a book signing. You mean the writer of Dream Jobs? Yes. Yes, it's on September 15th. Are you planning to go there? Sure, I do love her words. I hope they write many famous books like her. I think you should read various books. It's also important to keep a diary every day. Okay, sorry. I will start from today. 네, 일단 빈칸이 많은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Look here, Junho. Joan Weaver. Joan Rivers is having a book signing. 뭐라고요? Joan Rivers is having a book signing. 오케이, 그래서 Joan Rivers is having a book signing. 이 시제하고 이게 무슨 시제인지의 명칭과 그 다음에 뭐 거기에 관련된 얘기는 하겠죠. Joan Rivers is having a book signing. Is a book signing. Is having a book signing. 그랬더니 You mean the writer of Dream Jobs? The writer of Dream Jobs. You mean the writer of Dream Jobs? 그랬더니 Yes, it's on September 15th. Yes, it's on September 15th. Are you planning to go there? Sure. I do love her works. I do love her works. I want to write. I hope to write. I want to write. Many famous books. Many famous books. Like her. Okay, 그래서 I do love her works. I hope to write many famous books like her. Okay, 그랬더니 I think you should read Various books. And it's also important to keep a diary every day. 근데요? 뭐라고요? And it's also important. It's also important to keep a diary every day. Okay, Sari. I'll start from today. Okay. 그래서 자세히 볼 것들 이거 book signing. You mean the writer of Dream Jobs? Yes, it's on September 15th. 원래는 15일이지만 Are you planning to go there? Sure, I do love her works. I hope to write many famous books like her. I think you should read various books. It's also important to keep a diary every day. Okay, Sari, I start from today. 됐습니다. Okay. 그래서 여기 좀 봐, 준호야. 조안 리버스의 직업은? Writer. Writer고요. 뭐 할 계획이고? Book signing. Okay, 조안 리버스의 작품명은? Dream Jobs. Dream Jobs고, 사인회는 언제 하고? September 15th. 15월 15일이고, 그 다음에, 준호는 갈 계획이야? 그리고, 가는 이유는? 그냥 그런 것. Okay, 준호의 장래 희망은? Writer. Okay, 그래서 누구 같은 writer? Like her. Like 조안 리버스. 됐습니까? Okay, 그랬더니 작가 되려면 뭐 해야 된대? 그 다음에 또 얘기 쓰는 것도 중요하다면 두 가지를 최소화한 말이죠. 준호는 작가 되고 싶은데 조안 리버스 같은 저 작품을 쓴 famous books를 쓰는 라이터가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저 여기에 미소 여자 이름 나오나? 안 나오죠?
아, 셀인가요? 어떻게 나오나요? 셀이 충고하기는 read various books and keep a diary every day 했고요. 오케이 셀이 I will start. 얘가 할 거 두 가지 행동 뭐랑 뭐? Keeping a diary every day를 시작하겠죠. 맞습니까? 내용 파악 먼저 봤고요. 자, 이 시제의 명칭은 뭔데? 현재 진행형이죠. 근데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은 뭘 표현했다? 계획된 미래는 굳이 John Rivers is going to have a book signing이나 John Rivers is planning to have a book signing 할 필요가 없다. 계획된 미래는 무슨 시제로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다.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 표현이 가능한 경우. 그다음 have가 여기서는 뭐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교촌치킨 네. We are having 교촌치킨 tonight. 아, tonight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거나 또는 내용상 당연히 가까운 미래인 뭐 날짜까지 잡혔다는 거는 다 계획됐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할 거래 이런 게 아닙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날짜 나왔으면 장소도 나와 있을 거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hav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 세 가지 정도 살펴보면 일단 제일 먼저 배운 또 have to고요 그건 또 그렇죠 이런 뜻들이 있죠. 근데 여기 진행형은 이 표현일 때는 안 되죠. 됐습니까? 가지면 가지고 이런 얘기 한적 있죠. 뭐 예를 들어서 I am knowing her 이런 거 안 된다 했어. know의 뜻이 알단데 안단 얘기는 뭐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죠. 그러면 그녀를 알아가는 중이야. I'm getting to know her. get to know her 이런 식으로 get to do 점점 해가다. believe, 뭐 하다고? 믿단데, 믿단 얘기는 누구누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think가 조용히 해, 나는 생각 중이야. 이런 뜻일 때, using my mind라는 뜻일 때 진행형이 되지만, I think she is pretty. 난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녀가 예쁘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죠. 그러니까, 누가 어떻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뜻일 때는 진행형이 안 된다. 진행형으로 사용할 수 없는 녀석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have가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얘들이 전부 다 안다는 얘기는 지식을 갖고 있다. 믿는다는 얘기는 믿음을 갖고 있다. 누구에 대한 생각이 어떻다는 얘기는 누구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런 얘들이 그래서 I am thinking that she is kind 안 된단 말이고 했었죠. 그런데 이런 뜻일 때는 진행형이 된단 말이야. 이거 말고 또 뭐도 있다. 어떤 시간을 보내다. I'm having a good time. 나 즐거운 시간 보낸 중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중이에요. 된단 말이에요. 이 뜻일 때 진행형이 되고. 자, 그리고 또 이 뜻일 때 바꿨을 수 있는 게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holding도 된다는 거. John Rivers is holding a, have a party, hold a party, holding a book signing. 그렇습니까? 책 사인을 book signing이라고 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writer. 뜻은 작가고 뭐 비슷한 말은 이런 단어도 이제 슬슬 알아야 되겠죠. author, A, U입니다. author도 작가다. the author of dream jobs. 그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비인칭 주어라고 볼 수 있죠. when is it? 이 대답 듣고 싶어? when is it? when is it인데 구체적으로 며칠이라고 부를 때는 when 대신에 what date? 그렇죠. what date?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요일을 물어볼 땐 what day? 며칠이니 물어볼 땐 what date? what date is it? it's on September 15th. 캘린더 타임이죠? 됐습니까? 계획 묻고 있습니다. are you going to go there? are you planning to go there? do you have a plan to go there? 됐습니까? do you have a plan to go there? 그 다음에 대여에 대한 얘기는 오케이, okay.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냥 book signing에 오면 안 되겠고 Are you planning to go to the book signing? Are you planning to go to the book signing?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진짜 좋아해. 강조해. I really love. I do love. 강조. 여기 있고요. works. work가 일이란 뜻일 때는 셀 수 없죠. 하지만 작품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있다. work의 다양한 뜻. 작품일 때 셀 수 있다. 그럼 바램 말하기. 난 쓰고 싶다. I hope to write. I wish to write. 그렇습니까? I want to write. I'd like to write. 그녀같이 그니까 I'd like to 여기에는 좀 어색해 like hers가 좋겠어요. 자 지금 뭐 그녀의 작품 같은 많은 사람하고 지금 뭐를 비교하고 있는 거 책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Like her books가 좋겠죠. 뭐 her 해도 뭐 의미는 통하고 그 다음에 충고하는 거죠. I think you should read. Why don't you read? How about reading? How about 쓰면 얘도 아 얘는 안 되네. 문장 따로구나. 아? How about reading? You should read. Read very 명령문. Read various books. 여러 가지로 충고할 수 있습니다. In my opinion, you should read. 이런 것들. 그럼 이에 대한 얘기. Keeping a diary every day. 아주 진주죠. To keep a diary every day 이러겠다. 나 같으면. 됐습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 됐습니까? Various 뜻은 다양한이죠. 뒤로 시작하는 같은 말. Different. Different 보다는 여기서는 various 좀 더 어울리는 뜻이고요. 이건 어떻게 읽고 무슨 뜻이야? Variety. 명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동사죠. Very 뭔 뜻이에요? 다양하다, 다르다. 그렇습니까? 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하고 똑같은 뜻이야? Be different하고 같은 뜻인 걸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keep a diary, write a diary 같은 뜻이라는 거. 그 다음에 I will start. Reading various books and keeping a diary. Every day. 그러니까 얘가 시작할 두 가지를 세리가 이렇게 하겠죠, 그쵸? 누가 그럼 이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Like John Rivers. 됐습니까? 오늘부터 쭉 From today 뭐 쭉 넘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예,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Look here, Junho. Joan Rivers is having a book signing. You mean? The writer of Dream Jobs? The writer of Dream Jobs? Yes, it's on September 15th. Yes, it's on September 15th. The on. Are you planning to go there? Sure. I do love her works. I do love her works. I want to write. I hope to write. 뭐 상관없고. 상관없고 까놓고. Many famous books. Many famous books. Like her. Like her. I think you should read. I think you should read. Various books. Various books. Important. It's also important. It's also important. It's also important. To keep a diary every day. To keep a diary every day. Okay, Sari. I'll start from today. I'll start from today. Okay. 다음에 자, 6과 지금 몇 과 하고 있어? 6과 하고 있네 이제. 아직도? 영어 단어는 수학 친구를 했어. I do play soccer. 난 진짜 축구해. He does work hard. 정말 열심히 해. Sally did play the piano. 진짜 과거에 했었어. 그러니까 강조해 두 동사를 뭐, 그러니까 조동사랍니다. 이거 강조해 두는 뭐다? 조동사다. 동사 원형 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더즈디드 주의해야 될점 2는 조동사로서의 뒤에 오는 동사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진짜 수학시험 통과하고 싶어? I do want to pass the math exam. I do hope to 뭐 같은 얘기고요. 크리스는 조부모님 정말 만나고 싶어 해? Chris does want to meet his grandparents. 바비는 로봇 방명 원했지만 정말 원했지만 실패했어. Bobby did want to invent a robot, but he failed. 오케이. 그래서 이거 다 했던 거죠. 그래서 부정어의 강조 not뿐만 아닙니다. not이라고만 돼 not이나 no만 돼 있는데 이거 말고 few라든지 little이라든지 hardly라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동안 수업하면서 내 안에 not 있다고 얘기했던 분들 있죠. 얘들이 error 하고 하나 빠졌네요. 부정어의 강조에 not error 하고 또뭐 not Not 그렇지, not in the list. Not in the list의 뜻은 도무지, 도무지 안 하려고 한다. Not error은 error의 뜻이 전혀 이런 거 했습니다. They weren't, 그들은 전혀 현명하지 않았다. They weren't clever at all. 오케이, 그 다음에 뭐 what the hell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What the hell is it? What is it 할 거야. What the hell is it? What on earth is it? 도대체 뭐야? 그렇습니까? What on earth? What in the world is it? 네. 그러니까 what is it? 이거 뭔데? 이건데. What on earth is it? 도대체 이거 뭐야 이거? What in the world is it? What the hell? 더 많이 쓰죠. What the hell is it? 약간 비속어기 때문에 교재는 안 넣고 the hell. What the hell? 이잖아. What on earth? What in the world? 이러면 되게 영화에 안 어울리게 되게 착하게 얘기하는 분위기. 도대체 저게 뭔거예요? 이런 느낌. What the hell? 뭐야 씨? 이런 느낌. 맞습니까? What on earth are you thinking of? Thinking of? 도대체 뭔 생각 중이야? What are you thinking of? 할 거. What on earth are you thinking of? 그다음에 바로 그 the very. 이거 명사 강조 하나 더 있었죠. 뭐로 강조할 수도 있다. 명사 강조하는 더 베리와 제기대명사. 오케이, 그래서 저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That's the very thing I wanted. 오케이, 그래서 그 매우 것 아니고요, 바로 그것. 그 다음에 훨씬 5종 세트죠. 훨씬 더 나은, much better, far better.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그렇죠. 테일러는 남동생보다 훨씬 더 커. Taylor is much taller than his younger brother. 오케이, 그 다음에 it, that, 아 밑에 나오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바로 힐러리였어요. 오케이, He was Hillary. 그녀의 연기 경력을 7살에 시작했던 사람은 career at 7. It was Hillary that began her acting career at 7. 됐습니까? 그러면 요 얘기하고 who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강조 안 받은 건 Hillary began her acting her career as a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 했다? 힐러리가 뭐 했다? began 했다. 무엇을? her acting career를. 그러니까 덩어리 덩어리 지어주란 말이에요. acting career를 언제? at 7. 그러니까 이렇게 끊기니까 강조할 수 있는 거다 표시한 it that으로 강조할 수 있는 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고 얘를 강조하고 싶으면 Hillary did begin 이렇게 되는 거죠. 동사는 do, does, did 갑니다. 그러면 이거 강조하고 싶어? It was her acting career that Hillary began at 7. 그때 that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렇죠. 이 began이니까 it is 하면 안 된다는 거. 얘 보면 it was 써야 되겠구나.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바로 저 대한민국 대표 야구 선수팀이었어요. It was the Korea National Baseball Team. 오케이,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에서 2008년도에 골메달 땄던 사람들은 8 베이징 올림픽스. 좋습니까? 그래서 뜻에 대한 얘기 위치나 후가 후도 가능해요.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강조 안 받은 거. The Korean National Baseball Team won the gold medal in the 2008 Beijing Olympics. 그니까, 이때 강조 구분 다 했던 거. It is not, it was. 하여튼, 뭐, 실수할 거. 김다은 같이 실수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 It was 해야 되는데, is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동사를 제외한. 끊어있기에 토막들이 모두 강조가 가능하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불러? 와시나 후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후나 후, 와시요. 얘는 후도 돼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불러? When, where, how, why. 됐습니까? 강조하자 하는 건 이과 대사에 넣고 나머지는 좋아한, 누가 뭐 했다? 좋아하니? 포트 했다. 누구랑? 언제? 그래서 강조할 수 있는 거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조언을 강조했더니 여기에 딱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Okay. 그래서 말이 뭐 여기에 윗을 지금 윗이 따라가도 되고요. 윗을 남겨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Okay. 그래서 요것만 하면 요게 뭐 It was with Mary 이게 상관없어. 여기에 남겨놔도 되고요. 그렇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그렇습니까? 네, 메리였어요 하는 거죠. It was Mary that Jet John fought with. 근데 여기 윗 없는데 여기 윗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얘는 뭐가 붙을 수 있다? With who? With. 윗이 뒤에 있으니까 그냥 사람만 강조 갖고 있죠? 그래서 who나 whom. 됐습니까? 이 경우에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When. When으로 바꿨을 수 있다.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 밑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 이 이시 뭐 하는 이신이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시 이때 강조 구문의 이신지 가주어 이신지 이제 시험 문제 나와. 이 뭐 하는 이시게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야. 또 모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이 that 뭐 하는 대시게. 손가락질하는 대시게 순서대로 생각해 보면 손가락질하는 대시게 I like that, I like that 이게 아니면 I know that he is kind 이게 겁 만든 대시게 아니면 지금부터 어떤 짓 시작하겠어요 대시게 It is not that cold 할 때 not very랑 같은 그렇게까지는 해 대시게 아니면 이때 강조 구문이 대시게 그거 이제 뭐 좀 어렵 쉽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가주어, 대시 겁 만들 때, 모만세라고 내가 맨날 얘기, 이 경우 얘기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대시, 가주어, 진주어의 대시 때는, 대시 모만세다, 독립만세다, 겁 만드는 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강조 문장 뒤에는, it하고 that 사이에 그 문장에 있어야 될 게 빠져있다. 그러니까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가르쳐요. 그러면 말보다는 문장을 보는 게 훨씬 나아. It is natural. 어떻답니까? 자연스럽다. That humans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인간들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은. 그러면 요렇게 치워버리면 뭐가 되버리냐. 인간, humans communicate with one another죠.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뭐한다? 의사소통한다. 오, 그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주어 진주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게다가 여기 있는 이게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는 이건 그냥 형용사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was Romeo. 이번엔 이때 강조. 로미오였어요. That Juliet gave her secret message. 이 로미오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바르게 Juliet gave Romeo her secret message. Give AB의 구조고요. 로미오에게 그녀의 secret message를 주었다. 그러니까 생긴 게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이 that 강조 구문의 it입니다. 이것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 라라라라 는 것이 자연스러운 얘기야. 됐습니까? 뭐 이 that 강조 구문 자체는 별로 안 어려운데 그동안 배웠던 이 it이 뭐한 it이게 가주어게 인칭대명사게 뭐 아니면 뭐 비인칭주어게 감옥적어게 뭐 이런 것들 감옥적어 아직 안 배웠나? 뭐 했나요?
나랑 있는 거 아닌가요? 오케이. 네? 아, 저랑. 야, 근데 7번까지 가겠나? 뭐가 어쨌든 끝났어요. 진짜 잘하는 거 할 수도 있어. 선생님이 이럴 때 어떤 짓을 하는지 알아? 프린트물을 막 내줘요. 오. 프린트는 원래 나빴던 거 같다. 자, 일단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이 타이틀이죠. 그래, 타이틀. 언제? On Career Day.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들려고 전서 뭘 썼다? 게다가 캘린더 타임이니까 at도 아니고 in도 아니고 뭘 썼다? 직업 체험 날에. 오케이, 그래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September 9 was career day. day 할 때 뭐 c하고 d는 대문자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케이, at, 예. At Harlem Middle School. 그래서 They interviewed the people about their job. After they finished their interview, they wrote a report. A report. 오케이. 그래서 일단 맞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했어요? 이 미리 안 열어 놓고 맞지? 다 안 해가지고. 나 말이야, 나. 오케이. 그래서 언제? On career day. On career day. 그래서 September 9 was a career day. September 9th was career day. At Harlem Middle School. 그러니까, 오케이. 어 했는데, 어 너무 안 됩니다. 그냥 September 9th was career day. September 9th was career day. At Harlem Middle School. 오케이.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려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 있죠. 이렇게 저기서. 그러니까 그걸 쓰는 거죠. 계속해서. All the students visited. A workplace they were interested in. A workplace they were interested in. A workplace they were interested in. 뭐라고요? A workplace they were interested in. 됐어, 없고요. A workplace they were interested in. 뭐라고요? A workplace they were interested in. Okay, a workplace they were interested in. A workplace they were interested in. 그래서 뭐, all the students visited? All the students visited. A workplace they were interested in. A workplace they were interested in. Okay, 그다음 계속해서 they interviewed the people. They interviewed the people. Yeah. 네, they interviewed 안녕하세요. The people. About their jobs. Okay, 그래서 뭐라고요? They interviewed the people about their jobs. They interviewed the people about their jobs. 그래서 After they finished their interviews, they wrote about it. They wrote a report about it. They wrote a report. They wrote a report. About 빠졌어. After they finished their interviews. 뭐라고요? After they finished their interviews. They wrote a report. They wrote a report. 여기까지였죠?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아직 안 보이고요. 뭐 하나 정도 보였네요. 전체적으로 다 요런 시제들이 뚜뚜뚜뚜뚜 보이고 있고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Career Day라는 거 됐습니까? 뭐 at에 대한 얘기 슬쩍 했고요. All the students visited a workplace they were interested in. 이 문장은 뭐 안 그래도 번호가 붙어 있네요. 됐습니까? 이 문장 전체에서 뭐 생략된 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됐습니까? All the students visited a workplace they were interested in. 됐습니까?
그 다음에 day에 대한 얘기 하겠고 they interviewed the people about their jobs 할 때 day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인터뷰가 두 번 나오는데 이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after they finished their interview 할 때 인터뷰 차이가 뭔지. 그러니까 after they finished their interviews 이거 너무 지나치게 길죠. 그쵸? 이거 좀 뭐 좀 방법 없을까 좀. 그렇죠. 김다은처럼 이렇게 찐데 띵굴띵굴한 사람 갑자기 나타나서 어떻게 해버리고 가죠. 그렇습니까? They wrote a report. 일단 해놓고 나면 쉽잖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전문법적으로 크게 짚을 건 없고요. 그러면 저 번호 1부터 있는 이 문장에서 생략 어디에 뭐 They were interested in the workplace. 아 여기에 뭐가 생겼다? The workplace가 생겼다. 이상한 게 뭐야? 여기에 그게 생략됐으니까 여기 얘가 왜 없어졌겠어? 얘가 잘 봐봐. All the students가 BDT도 했지. 무엇을 BDT에서 했어? A workplace를. 그러면 여기 그 뒷부분에 뭔 짓 하고 있는지 뻔하게 보이잖아. 이렇게 되어있잖아. 형용사 절이잖아. 지금 형용사인데 주어동사 있으니까 이거 보고 형용사 절이라고 하고. 형용사 절이란 말은 얘가 관계사 절인 거죠. 그럼 관계 대명사 절일 수도 있고, 관계 부사 절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면 관계 대명사요? 선행사가 뭔데라고 얘기를 시작해요. 선행사가 a workplace인데, a workplace가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 걍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생겼다? 대 또는 위치가 생겼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다 관계 부사 쓰는 방법이 있으니 그건 바로 뭐냐? in을 없애면 여기에 where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도 있어. 이 in이 어차피 얘랑 친하지. in the workplace. They were interested in the workplace. 그러면 여기에 있는 the workplace하고 in이 친해. 그러니까 이 in이 여기 말고 어디 갈 수 있는데 여기로 갈 수 있어. 그러면 그때는 뭐밖에 안 된다? 관계 대명사는 앞에 뭐 걸리적거리는 싫어한다? 관계 대명사 that만이야. 다른 that 말고. 관계 대명사 that은 어떻게 쓰지 않는다? 이런 형태로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버전이 뭐냐? All the students visited a workplace in which they were interested. 됐습니까? in that은 안 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여기 생략된 게 관계 부사다, 관계 대명사다, 관계 대명사다. 왜 선행사가 걍가 됐습니까? 달고 안 가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 전치사가 따라갈 수 있는데 앞으로 갈 수 있는데 in which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in which they were interested, in that은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day에 대한 얘기 the students죠. the students in 한림 middle school. 됐습니까? 한림중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인터뷰는 동사고 여기에 인터뷰는 명사죠. After they interviewed in the people about their jobs. 자 그리고 여기는 이 about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면 구조를 얘기하면 되겠죠. 구조가 뭐다? Interview A about B. 그렇죠. A에게 B에 대한 인터뷰를 하다 물어본다 이런 얘기죠. Interview A about B. A한테 B에 대해서 물어보는 인터뷰를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만나본 거죠. 여기 더 피플은 전문가들이겠죠. 그 다음에 김다운 출동 그렇죠. In finishing their interviews they wrote a report about them. about them이네요. 그렇습니까? 뭐 그 정도 간단하게 해봤고요.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뭐였고 On Career Day September 9 was Career Day in Harim Middle School. 오케이, 딱 밤 셀프로 한번 때리고 At Harim Middle School September 9th was Career Day at Harim Middle School. 네, 그 다음 All students visited All the students visited A workplace they were interested in. A workplace they were interested in. 이 인을 보고 뭐라 그런다? 살아있네.
됐습니까? in 없으면 안 돼. A workplace they were interested in. 연결해서 They interviewed the people about their jobs. 네, 그래서 After they finished their interviews, they wrote a report. Okay,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자세하게 살펴볼 내용은 뭐 career, 뭐 직업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직장 생활, 좀 이제 뭐랄까 전체적인 어떤 긴 걸 보는 거고요. job은 그냥 뭐 그냥 보수 받고 paid job. He trying to get a job. She is looking for a career in law. 그래서 법률 쪽에서 한 가지, 그러니까 어떤 딱 요거 하고 이건 job이고 이게 쌓여서 이렇게 된 건 career고. 어? 그 다음에 all은 셀 수 있으면 복수 말이죠. all the student 대신에 every student every 뒤에 단수면서 every student 해도 됩니다. every student visited 과거니까 비지트 하겠지만 현재 시제라면 every student면 visit all the student면 visit they visit. 오케이. 그래서 a workplace that they were interested in. 그래서 요거 관계사 정도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fter 뒤에 누가 뭐 한다 왔으니까 접속사인데 after는 전치사도 됩니다. after their interviews 해도 돼요. 사실은 after 어떤 것 해도 되고 after their interviews 해도 충분히 뭐 그 의미가 전달되죠. after their interviews 그러니까 after는 그러니까 while은 이걸로만 쓰요. while 뒤에 주어동사니까 during은 거꾸로 전치사로만 쓰여. during 어떤 것이니까. for는 뭐 다르게 숫자 시간 단위 동안 다르게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은 사실 while하고 during이야. 둘 다 뜻은 동안인데 while 누가 뭐 하는 뭐 한다. 그 다음에 during 어떤 것. 근데 after는 둘 다 된단 말이야. after 어떤 것도 되고 after 주어 동사도 되고. 그 다음에 day는 other student 뭐 리포트 썼다라는 얘기 하고 있네요. 오케이. 슉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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